두 번째 탈모를 겪지 않기 위해 그녀가 실천하는 방법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에 샴푸를 짠 뒤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섞어주는데요. 먹는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샴푸에 섞어 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누카 사과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먹기도 하지만 샴푸에 섞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도 같고 조금 더 안정감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 항암제를 투여한 동물의 피부에 아누카 사과 추출물을 도포한 결과 황 함유량이 일부 보존된 것을 확인했고 역시 항암제를 투여한 동물의 피부에 아누카 사과 추출물을 도포하자 케라틴 부족으로 큐티클이 손상됐던 모발이 케라틴이 증가하면서 큐티클이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영순 씨. 마침 식사 중인가 본데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 역시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식단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B하고 단백질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발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탈모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데요. 더군다나 40대에 탈모를 겪었던 영순 씨는 재발을 막기 위해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인데요. 예전에 탈모가 왔을 땐 머릿결이 푸석푸석하고 쉽게 끊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릿결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제가 아누카 사과를 꾸준히 먹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모발 건강이 유지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탈모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물론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탈모 때문에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한 영순 씨. 탈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의 도움을 받아 모발도 지키고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인체에 적용한 실험이 있는데요. 남녀 250명에게 60일 동안 섭취를 하도록 하였더니 모발의 수는 118.3%, 모발의 무게는 37.3%, 모발 내 케라틴 함량은 35.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누카 사과 섭취는 모발 주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실제 동물에게 도포한 결과 모발의 휴지기가 줄고 성장기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휴지기를 늦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늦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